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이륜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밸류 플러스 등급은 굉장히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기본 옵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판매 금액, 주행 거리는 96,000km 정도 탔고요. 판매 금액은 2,030만 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6월 5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96,850km.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트렁크 교환이 있고요. 트렁크가 이제 전동 트렁크인데 이제 부품값이 좀 비쌌을 텐데. 우선 이 트렁크 단순 교환이고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정이 나는 겁니다.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 족도 멀쩡하고요. 등속 조인트 양호하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6,767k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휠 4개 전부 다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타이어는 많이 안 남아있으면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긴 엔진룸,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96,877km.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수석에서 찍은 거고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 전동시트, 그리고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 종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후측방 경보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이제 코일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열선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장착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열선시트, 후방 경보기, 오토스탑 기능, 열선 핸들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네, 이렇게 옵션이 너무 좋죠? 옵션 너무 좋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이륜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선루프까지 장착된 옵션이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6,850km, 아직 대조사 보증기간이 10만km까지니까 아직 3,000km 정도 남아있고요. 판매금액은 2,030만 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